직접 허작가님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허작가 의견. 네. 전지적 허작가 시점 새로운 코너입니까? 진짜로 이게. 알겠습니다. 재밌겠다. 진짜다. 국정원의 발표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던 거는 그건 이제 논외로 치워놓고 애초에 통일부에서 브리핑을 할 때 이거는 원래 예정돼 있던 질문이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상황이 아닌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먼저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그리고 말했던 수사, 굉장히 수사적인 내용이죠.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그런 기사 보도가 있었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상대가 외신이고 아사히 신문이라는 외신이고 정말 사실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후에 이 문제가 오히려 더 발화돼서 커질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그냥 정치적 수사로 때운 게 아닌가 어중뜨게 애매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참 묘한데. 이게 보면은 그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통일부에서 뭐 외신이라서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냐라는 거 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상케이 신문이랑 우리가 소송전도 벌인 적이 있어요. 우리 정부가. 맞아요. 거기 편집국장 하나 이런 거 왔다 간 거네. 근데 이 통일부 부대변인이 자처해서 기자들 눈치를 싹 보더니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위에서 지침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이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잘못된 보도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만약에 재밌네. 정말로 사실 무근. 국정원은 원래 사실 무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이야. 정보기관이니까. 정보기관은 일단 밥 먹었어. 사실 무근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국정원 사실 무근이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정말로 허무맹랑한 웃기는 얘기였으면 아사히 보도가 이 정도 논평도 안 해요. 기자들 물었을 때 대변인이 허허허 웃으면서 뭐 상상은 뭐 자유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예 기사 못 내버리게. 네. 그 영상도 못 쓰게. 정색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그럼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면 뒤에 붙이잖아요. 통일부는 앞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더 해보겠다. 라는 얘기도 뒤에 붙이잖아요. 뭔가 평소와 다른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이라는 거죠. 관심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설사 사실이다 하더라도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김정일을 죽이려 했다. 아이고. 북한은 유엔에 가입된 국가예요. 맞아요. 우리가 테러 지원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까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도 아니요. 우리가 절대 이건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일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의 말도 조금 SF가 좀 많이 섞인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원문에도 없는 갑자기 CIA까지 끼워놓고 뭔가는 있을 수 있는데 네. SF를 섞었어요. 네, SF를 좀 섞은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이상했어요.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 뜬금없이 아마 기억나죠? 뜬금없었어. 갑자기 곧 그 북한 붕괴론 있죠. 북한 붕괴론에 사로잡혔어요. 북한이 곧 멸망한다. 붕괴한다. 그래놓고선 또 뭐까지 했냐면 2조를 들여서 곧 북한이 망하면 그 탈북민들이 올 거 아닙니까? 몇만 단위로 10만 단위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를 난민 시설을 2조를 들여가 짓겠다라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박근혜 정권 내 매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예. 강경한 사람들 이념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사람들 일부가 북한에서 갑자기 고위층들이 막 망명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랫사람들이 좀 뭐랄까 탈북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막 넘어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정권이 붕괴할 조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떠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정은만 날리게 되면은 우리는 통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이러한 일을 도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충성 경쟁이 있었다고 해요. 충성 경쟁이. 박근혜 정부였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에서 밑에 있던 뭐 국정원 등등등 이제 그 고위 관리들이 어떻게 쓰든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좋은 인상을 받기 위한 주기 위한 눈도장을 받기 위한 그런 경쟁을 벌였다고 하거든요. 대통령에게. 대통령에게. 있을 수 있죠 그건 뭐. 근데 너무 경쟁심하다 보니까 그걸 명랑 보고서라고 그때 놀렸다고 해요. 명량. 명랑. 이거를 올리면 대통령이 웃었다 웃는다. 해서 만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뭐 북한이 곧 내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누가 보고서를 올리면 아닙니다. 2년 후에 망합니다. 라는 보고서가 올라가고 5년 후엔 반드시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통일은 대박입니다. 통일은 대박입니다. 김정일 또는 김정은을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 경쟁, 충성 경쟁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